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모든 진실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꼭꼭 감춰졌던 한 인간의 밑바닥도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백일화에 짜자잔, 짜잔 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리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을 한다 해도 꼭꼭 숨기며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인간의 천박한 밑바닥이 드러나는 순간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인간의 밑바닥을 언제 어떻게 보게 되셨습니까?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한 인간의 천박한 밑바닥이 드러나는 순간, 첫 번째, 지위가 바뀌었을 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깜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자리에 올라가더니 미처 몰랐던 능력을 발휘하며 그 자리에 걸맞게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 역시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 반대로 한 자리 차지하더니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태도가 180도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위를 앞세우고 사람들 무시하고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공금을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쯤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선거 때는 굽신거렸다가 선거가 끝나면 군림하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떠올리시겠지만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조그만 모임의 회장으로만 뽑혀도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목회를 시작으로 단체, 협회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 한자리 차지했다고 공사 구분 못하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천박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한 인간의 천박한 밑바닥이 드러나는 순간, 두 번째, 이익이 충돌했을 때. 평소 만면의 미소를 잔뜩 머금고 세상 좋은 얘기는 다 하던 사람이 자신이 좀 손해볼 것 같자 안면을 싹 바꾸고 사나운 짐승의 얼굴로 달려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돈이 얽혀 있어야 이렇게 사람이 안면 몰수하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를 놓고 또는 순서를 정할 때조차도 얼굴빛을 바꾸고 과한 승부욕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흔하게 보게 됩니다. 또 운전하고 가면서 쌍욕해야 되는 사람도 그렇고 보복 운전에 갓길에서의 난투극을 벌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가는 길에 걸리적거렸다는 이유로, 내 차를 추월했다는 이유로,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변해서 쌍욕을 퍼붓고 주먹질을 해댑니다. 아무리 학식 높다, 가진 것 많다고 거치장을 요란스럽게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길에서 싸우는데 그거 뭐 소용있습니까? 밑바닥은 훤히 다 드러내 보인 거죠. 한 인간의 천박한 밑바닥이 드러나는 순간, 세 번째, 친절과 배려를 당연하게 여길 때.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급기야는 당당하게 요구하거나 전과 같이 해주지 않으면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상대방의 친절과 배려, 호의를 자신의 권리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데 사람 마음이란 게 간사해서 을의 상대방은 자신을 위해 계속 희생을 해도 되는 하찮은 사람쯤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거나 이용하려 들기까지도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호의와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다시는 호의를 베풀면 안 됩니다. 사람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버릇을 잘 들여야 하거든요. 한 인간의 천박한 밑바닥이 드러나는 순간, 네 번째, 조언이랍시고 말할 때. 나를 위한다고 애써 조언을 해주는데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함부로 아무에게나 구하면 안 되겠지만 대개 오지랖 넓은 사람은 부탁을 하지 않는데도 되도 않는 조언을 시작합니다. 더구나 조언이라는 것은 간결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깃들어 있어야 하는데 나를 위한다는 말을 듣다 보면 어느새 비난조로 바뀌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조언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나를 평상시에 얼마나 허접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다 드러나기도 합니다. 상대에 대한 애정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고 되레 친한 척하면서 상대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숨기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조언을 한답시고 말을 막 풀어놓을 때
숨겨놨던 감정마저 같이 드러나고 마는 것이죠. 뭐랄까, 적이면서 동지인 양 굴었던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행동이 밑바닥까지 한결같기 위해서는 많은 마음의 수양이 필요합니다. 해묵은 생각과 습관은 마음속 저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숨어 있다가 부지불식간에 불쑥불쑥 튀어나오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상황일 때 자기도 모르게 천박한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피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술만 조금 들어가면 안 하던 짓을 해서 망신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술을 줄이거나 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계속 마시면 그건 바보죠.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끊임없는 마음 수양으로 한결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